예, 안녕하십니까. 민법 및 민사 집행법 문제풀이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문제집 290페이지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에요. 자, 우리 계약의 효력이 이제 요 바로 뒤에 계약의 효력이라고 나오는데, 계약의 효력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계약의 내용에 따른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약의 내용에 따른 여러 가지 효력을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거기에 보면은 쌍무계약에만 있는 특유의 효력, 우리 지난 시간에 쌍무계약에만 있는 특유의 효력은 동시이행의 항변권하고 위헌부담의 법리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위헌부담의 법리는 계약이 후발적 불능일 때 발생하는 법리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계약이 원시적으로 불능인 때도 있고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갑하고 을이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계약이 성립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계약은 성립은 했어요. 그런데 계약 성립 전에 계약의 목적물이 이미 멸실돼서 이행기에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는 계약이 체결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약의 내용이 이행할 수 없는 상태로 확정되어 있는데 계약이 성립한 겁니다. 문제는 계약은 성립했는데 처음부터 불능인 계약이 체결이 됐다. 그래서 이런 불능을 계약 체결 전부터 불능이었다, 원시적 불능인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이행할 수 없는 이 계약의 효력은 그냥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아니, 처음부터 이행할 수 없어서 무효인 계약이 왜 성립했느냐? 이렇게 이런 계약을 체결하는데 누군가 잘못이 있으면 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계약의 내용에 따른 책임을 모두 다 지우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완화해서 계약은 성립했지만, 즉 계약은 체결이 됐지만, 이상으로는 계약이 체결이 돼서 무효가 됐으니까 계약 체결상에 과실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책임을 져라라고 해서 여기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법리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계약상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 먼저 한번 정리를 하고요.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자, 목적물을 매도하기로 한 사람이 갑이었다. 그런데 갑이 이 목적물이 이행할 수 없는 물건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았거나 알수 있었답니다. 즉, 갑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매도인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쉽게 갑이 을에게 목적물을 매도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매도인이라고도 하죠. 근데 정확한 용어는 채무자 갑인 거죠. 채무자 갑에게 악이 또는 과실이 있고, 채권자인 을은 선이면서, 여긴 플러스로 하면 안 되겠네요. 우화로 해야 되겠죠. 선이면서 무과실일 때죠. 이 무과실일 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갑이 져야 되는 거예요. 갑이 져야 되는데, 그러면 갑이 민사적으로 책임진다, 뭐 하란 얘기죠? 손해배상이란 얘기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계약이 유효함을 믿었기 때문에 지출한 손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줄여서 얘기할 때는 실내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믿었다죠.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지출한 손해, 이걸 실내 이익이라고 하고, 이 실내 이익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얻었을 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걸 이행이익이라고 하잖아요. 실내 이익, 이행이익이라고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지출한 손해,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얻었을 이익, 이렇게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여기는 시험에 낼때 여러분이 잘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계약이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지출한 손해란 말을 한마디도 안 쓰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서 계약이 불능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자는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얻었을 이익을 한도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실내 이익은 이행 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이행 이익을 한도로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때 실내 이익이란 말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또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계약상 책임인데,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가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도 언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상대방 보호 의무 있는 자가 그 상대방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손해가 생겼을 때 그때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서 신뢰 이익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때를 계약의 교섭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거죠. 계약의 교섭 단계에서 상대방 보호 의무 있는 자가 그 상대방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그때도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 손해배상의 범위가 신뢰이익의 손해배상,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지출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뭘 근거로 손해배상해라 라고 하는 말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자, 이때 계약의 교섭단계라고 해야 되죠. 교섭단계가 아니고요. 계약의 교섭단계에서 상대방 보호 의무를 위반한 자가 손해배상을 할 때 다수설의 학자들과 판례가 손해배상의 이유를 설명을 할 때 조금 달라요. 다수설의 학자들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여기에도 적용을 하자라고 해서 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신뢰이익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판례는 계약의 교섭단계에서 상대방 보호의무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이는 불법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판례의 태도인 것이고 우리 다수설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적용하겠다. 그리고 판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민법 제535조에 규정하고 있고 계약이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죠. 그래서 판례는 요 경우에만 여기다가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 교섭 단계에서 상대방 보호 의무는 불법 행위를 이유로 신뢰 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고요. 자, 이번에는요 계약 성립 당시에는 목적물이 있었어요. 목적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목적물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멸실이 됐다, 그래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나중에 생긴 불능이다라고 해서 후발적 불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후발적 불능인 법률 행위는 계약 자체가 무효는 아닙니다. 이거는 유효였죠. 계약 자체는 유효였는데 그럼 유효인 계약이 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느냐라고 하는 걸 따지는 거예요. 이때 이행할 의무 있는 자를 채무자라고 하고 채무자 갑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갑에게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갑에게 책임이 있다. 그럼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을 만들었다. 그럼 이건 채무불이행이 되는 거죠. 이건 채무불이행이 되고 채무불이행 중에서 이행불능이 돼버린 거예요. 이행불능이 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그때 그 손해배상의 범위가 이행이익이에요. 근데 갑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갑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둘로 나눠요. 일단은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인데 갑과 을이 갑은 일단 책임 없는 사유라고 지금 전제가 돼 있는 거잖아요. 이때 을도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됐다. 그럼 이게 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낙내 등을 맞아서 멸실됐다 뭐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때 등장하는 게 위험부담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때 만약에 갑은 책임이 없는데 을에게 규칙사유로 인해서 목적물이 멸실이 됐다 그럼 이건 우리 쪽 책임을 져야 되겠죠. 문제는 법률은 이 위험부담이에요. 이 위험부담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자, 그래서 여기에는 원칙이 채무자 부담이죠. 원칙이 채무자 부담주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그럼 누구냐는 얘기죠. 이행의 의무가 있는 채무자 갑이 부담해야 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채권자 부담하는 경우에는 언제냐? 채권자의 무슨 기간 중에 수령 지체 중에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고 있던 이 기간 중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됐을 때는 채권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채무자가 책임 있는 사유였으면 채무자가 책임졌잖아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졌고요. 채권자가 책임 있는 사유면 채권자가 당연히 책임을 지는데 이때는 이거하고 똑같은 법리가 적용이 돼요. 예외적으로 채권자 채무자 책임 없는 사유지만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됐을 때는 이거하고 똑같이 채권자가 책임을 지는데 그럼 채권자인 매수인이 책임을 진다라고 한다면 이 매수인은 이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지는 건 뭐예요? 돈을 주는 거죠.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건데 스스로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청구하는 거죠.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겁니다. 대금 지급을 청구했는데 이때 채무자는 매매 대금을 만약에 받았다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생겼냐? 매매와 똑같은 결과가 생긴 거거든요. 매도인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매매했으면 이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국가에다가 내야 되는데 여기는 멸실등기하게 되니까 양도소득세를 낼 이유가 없죠. 이때 채무자는 자신의 의무를 면함에 따라서 얻는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은 채권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게 이제 형평의 원칙상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먼저 문제를 풀고 요 후발적 불능과 관련된 위험부담의 법리는 동시행위 항변권을 같이 공부하고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90페이지 1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갑은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주택의 점유와 등기가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 멸실됐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주택의 점유와 등기가 이전되기 전에 멸실됐대요. 다음 중 틀린 건데요.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요. 지금 후발적 불능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약 체결 이후에 나중에 멸실이 됐는데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이 됐죠. 그러면 그 위험은 누가 부담한다 그랬어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니까 갑이 뭐든 그냥 위험을 부담하고 마는 겁니다. 1번은 맞았네요.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갑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아니죠. 이 손해는 다 채무자가 부담하는 거니까 채무자인 갑은 계약금을 받아놓은 것이 있으면 다 돌려줘야 되죠. 갑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가 된 경우에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의 과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책임 있는 사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3번 질문도 맞은 거고요. 을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가 됐다. 그럼 을의 과실이라고 한다면 을이 잘못했다 그런 거잖아요. 을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는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요. 갑이 이행기에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면서 주택의 인도를 최고했으나 을이 이를 거절하던 중 그럼 이건 뭐죠? 채권자 수령 지체 중이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거절하던 중 채풍으로 멸실된 경우에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예, 좋습니다. 11번 문제는 이건 후발적 불능에 관한 문제였고요. 이거 위험 부담의 문제였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좀 뒤쪽에 나와야 되는 문제인데 앞에 조금 먼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A대학은 사무직원에 공채 공고를 내고 필기시험 등을 통해 B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고 B에게 합격 통지를 했습니다. 합격 통지만 했지 아직 고용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상태죠. 1년 이상 발령을 미루다가 학교 재정상 채용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해버렸다. 이에 대한 판례 태도. 자, 이거예요. 계약 교섭 단계죠. 선발시험에 합격을 시켜놓고 발령 대기 중에 있다가 1년이나 지나서 더 이상 채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채용 거부 통지가 온 거죠. 계약 교섭 단계에서 상대방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보호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시험에 합격한 자는 1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대기하면서 자기가 계약이 체결될 것이다 라고는 확신을 갖게 해놓고 그런 관계에서 확신을 갖게 해놓고 학교 측에서 더 이상 채용하지 않겠다라고 통지한 거거든요. 이때 판례의 태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판례의 태도는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그 손해배상의 범위가 실뢰이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판례의 태도로서 옳은 거 찾아라. 거기 4번에 한번 보세요. 나머지 내용들은 더 혼란스럽기만 하니까 이런 경우에 그냥 바로 답으로 가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민법 제535조는 원시적 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만 적용되므로 위사안은 535조를 유추 적용할 것이 아니라
750조 불법행위의 의거 A는 B가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 이걸 뭐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 기회비용을 우리 민법에서는 실뢰이익이라고도 또 얘기하는 겁니다. 입은 손해의 배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4번이요. 자,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4번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계약의 부당 파기로 계약 성립이 좌절된 경우에도 다수설은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로 보지만 판례는 일반 불법행위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그렇죠.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계약상 책임인데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도 상대방 보호 의무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판례는 불법행위 책임을 그 다음에 다수설은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적용하고자 한다. 니은에 계약의 내용이 원시적으로 불능해서 계약이 무효가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원시적 불능에 있어서만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적용이 되고요. 급부하여야 할 자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라고 하는데요. 자, 이건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대한 책임이잖아요. 이건 과실 책임이지 무과실 책임이 아니에요. 여기도 책임지는 자는 악의 또는 뭐가 있어야 되죠? 과실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실책임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또 과실이 있는 당사자는 실뢰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행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이거 틀렸습니다.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이행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뢰이익을 배상해야 되는데 요거는 말 좀 어렵게 그냥 아예 이행 이익을 한도로 한다라고 해서 한 줄로 나오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계약의 효력인데요.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의 구체적인 계약, 개별적인 계약의 효력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는 쌍무계약 특유의 효력이다. 그 쌍무계약 특유의 효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쌍, 동, 위. 위험부담과 동시행위 항변이잖아요. 이 위험부담의 본인은 여기서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 동시행위 항변권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쌍무계약의 쌍무계약이라고 하는 내용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쌍무계약은 우리 계약 총론할 때 했는데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서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하고요. 이때 매매계약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2억 원에 매매하기로 했고 뭐 중도금 주기로 잔금 주기로 약정했을 수도 있고 뭐 중도금 없이 잔금 바로 주기로 약정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때 이행하기로 한 날 그러면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해 줘야 되고 매수인은 대금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은 서로 무슨 관계예요?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자, 내가 재산권 이전할 때 너는 돈 가져와라. 내가 돈 줄 때 너는 재산권을 가져와라. 라고 항변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동시행위 항변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당사자 일방, 뭐 매도인 먼저 볼까요? 매도인이 자신의 채무는 이행 제공하지 않고 을에게 야, 돈 가져와라. 라고 얘기를 하면 을에게 동시행위 항변권이 있는 거예요. 이 동시행위 항변권이 있는 을은 이행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다가 갑이 이행 제공을 했습니다. 이행 제공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동시행위 항변권이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행 제공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행 제공 의무가 발생을 하는데 이행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 그게 채무 불이행으로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계약 해제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해제와 손해배상을 같이 청구하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한 번 이행 제공을 했다. 라고 하면 그 이행 제공은 계속돼야 되는데 이행 제공이 되다가 이행 제공이 중단이 됐대요. 그럼 소멸했던 동시행위 항변권은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고 그때 다시 더 이상 이행할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행 지체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가이공가이 공가이공 가이공가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틀을 좀 암기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누군가 일방 당사자가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있다는 사정만 가지고 쌍방은 모두 이행 지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행 제공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행 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이게 동시행위 항변권 존재의 효과였어요. 동시행위 항변권 존재의 효과는 이행 지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이행 지체에 저지효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럼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했을 때 행사의 효과는 뭐 상환 이행 판결, 상환 급부 판결, 우리 유치권하고 똑같은 게 있었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봤을 때 동시행 항변권 존재의 효과와 동시행 항변권 행사의 효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 효과와 행사 효과. 이 특히 이제 동시행 항변권 행사와 관련돼서는 요거 쌍무 계약상 특유의 효력이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합의로 배제해 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소송이 되게 되면은 판사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이거 소송이 있어서 판사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당사자가 입으로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당사자가 행사했을 때 상환 이행 판결을 한다 그래요. 상환 이행 판결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겠죠. 네, 상환 이행 판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기 법률 요구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만약에 혹시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래 선이행하기로 했다 누가 매수인이 중도금을 먼저 주기로 했다라고 했을 때는 선이행 의무 있는 자잖아요. 선이행 의무 있는 자는 자기가 중도금 2억 원 중에서 1억 원을 먼저 주기로 하고 잔금으로 1억 원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요건 뭐 7월 1일이고 요거는 7월 15일이었다 이렇게 한번 약속을 해볼게요. 뭐 이렇게 한번 정해놓고 해볼게요. 그럼 선이행 의무 있는 을은 자신의 선이행 의무 이행할 때 갑이 이행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선이행 의무 있는 자는 선이행 의무에 대해서 동시행의 항변권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동시행의 항변권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선이행 의무 있는 자도 동시행의 항변권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선이행 의무 있는 자가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먼저 불안의 항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안의 항변은요. 1억 원이라고 하는 중도금을 주러 왔는데 뭐 관계기관에서 압류가 들어왔어요. 압류가 들어왔는데 1억 5천짜리 압류가 들어왔다. 그럼 중도금 1억 원 주고 나중에 혹시 갑이 스스로 변제하지 않으면 이거 제대로 권리 이행받지 못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는 그 불안한 부분을 제거할 때까지 중도금 지급 거절하겠습니다라고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선이행 의무자 이 중도금 1억 원 이행 지체 중에 상대방 채무도 변제기가 도래했다. 즉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했다는 얘기예요. 그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하게 되면 선이행 의무 중도금 1억 원과 잔금 1억 원이 합쳐서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요 두 금액을 합쳐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 이행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원래 이 두 2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과 소유권 이전, 즉 권리 이전이 서로 동시 이행 관계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불안의 항변이 하나 하고 그다음에 선이행 의무 이행 지체 중에 상대방의 채무도 변제기가 도래했다. 상대방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면 뭐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중도금 이행 지체 중에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하게 되면 중도금 1억 원과 잔금 1억 원 여기에 요 기간 중에 이 지연이자죠.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지연이자 요 세 가지가 이제부터 동시 이행 관계에 놓이게 되는 거고요. 더 이상 지연이자 발생을 한다 안 한다 더 이상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에 갑이 이행 제공을 하게 되면 그때 뭐 지체 손해가 발생하겠지만 갑이 이행 제공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자 요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선이행 의무 있는 자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우리 판례와 민법이 동시 이행 관계냐 아니냐. 동시 이행 관계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 판례와 민법이 정하고 있는 것 중에서 여기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네 개 정도 이거 알아두셔야 되죠. 나머지는 다 동시행 관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그래요. 피담보 채무 변제와 피담보 채무 변제와 담보권 등기 말소죠. 담보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피담보 채무 변제가 선이행 의무고 피담보 채무가 변제가 되면 당연히 담보권 등기는 말소 등기 없이도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이행 의무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됐을 때라고 하는 거 있죠.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됐을 때
채권자의 배당금액 반환과 경락인의 목적물의 반환은 서로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됐을 때 상호간의 반환 의무 이거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갑이 채무자고 을이 채권자인데 2억 원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는데 채무자가 채무 변제하지 않으니까 얘가 경매를 실행해버렸죠. 그래서 병이 경락을 받았는데 이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병은 자신이 취득한 권리는 갑에게 반환해야 되고 그 대신 배당은 을이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을은 배당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거는 당사자도 다르고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죠.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허가 절차 협력 의무와 계약의 약정에 따른 중도금이나 또는 계약금 지급 의무 동시행 관계 아니고 언제나 토지거래허가 절차 협력 의무가 선이행 의무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이거는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나오는 거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에요. 여긴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보증금 반환과 동시행 관계가 아니에요. 하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된 경우에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은 언제나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약의 효력과 관련된 거는 위헌 부담과 동시 이행 관계 요거 가지고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이건 반드시 시험이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약의 효력 293페이지에 보면은 1번보다는 이제 2번 문제 가지고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1번하고 2번 이제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치권과 동시행위 항변권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두 다 공평의 원칙에 그 기초를 두고 있고요. 유치권은 목적물의 인도 거절권을 내용으로 하지만 동시행위 항변권은 일체의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권능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유치권은 물권이거든요. 그 다음에 3번에 유치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 소멸청구권, 그렇죠. 상당한 담보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청구권 제도가 있죠. 그런데 동시행위 항변권은 그런 제도가 없어요. 유치권은 채무를 변제받을 때까지 행사가 가능하지만 동시행위 항변권은 이행 제공받을 때까지만 행사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판례에 의하면 상대방 이행 청구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 원고 패소 판결하게 되지만 동시행위 항변권 행사하면 상황 급부 판결하게 된다. 아니죠. 유치권이나 동시행위 항변권이나 소송이 전개가 되면 상환 이행 판결, 상환 급부 판결 똑같습니다. 둘 다 상환 급부 판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동시행위 항변권하고 유치권을 비교하는 건 요 문제 하나 정도면은 뭐 거의 필요한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4번으로 가겠습니다.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채무에 관하여 양 채무가 모두 이행기에 도달했을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양 채무는 모두 기한 정함이 없는 채무로 된다. 그렇죠? 우리 판례가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양 채무가 모두 이행기에 도달했답니다. 이행기에 도달했는데 둘 다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일방 당사자가 이행 제공해야만 상대방도 이행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왜냐하면 동시행위 항변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일방 당사자가 이행 제공하지 않고 있으면 상대방도 서로 이행 제공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시행위 항변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언제 이행할 것이냐? 갑이 이행 제공할 때만 얘는 이행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한이 정함이 없는 채무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하나가 맞았고요. 쌍방 모두 이행 지체에 빠진 경우로 된다. 둘 다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 서로 간에 이행 지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자기 채무 이행에 대한 이행 제공 없이 상대방에게 최고를 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니죠. 자신이 이행 제공을 해야 상대방에게 이행 지체에 빠뜨리는 겁니다. 여기도 자신이 이행 제공을 해야 상대방을 이행 지체에 빠뜨리는 건데 스스로 이행 제공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이행 지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요.
미움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려면 자기 채무를 이행하든가 또는 적어도 이행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자기 채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 없이도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는 있어요. 다만 상대방이 동시행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죠. 그리고 미움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동시행 관계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동시행 관계가 아닌 것은 그러면 요거 네 개 중에 하나가 거의 나옵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요거는 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닌 거. 변제와 담보권 소멸로 인한 담보권 등기 말소. 그럼 뭘 변제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 속에는 피담보 채무 변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무 변제화라고도 할 수 있지만 거기 그냥 변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또 뭐 피담보 채무 안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틀린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닌 것. 자, 요거 네 개는 절대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7번 문제. 7번 문제 다음 페이지에 있네요. 297페이지. 위험부담에 관한 내용이죠. 틀린 거 찾습니다. 민법상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그렇죠. 채무자 부담주의는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또 채권자의 수령지체도 아닌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죠. 종류 채권에서 특정 전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자, 후발적 불능이다라고 하는 건 이 목적물이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예요. 이 목적물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물건으로 교체 급부할 수 없는 특정물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혹시 이것이 종류물이라고 한다면 종류물은 유사한 다른 물건 동일한 효과를 내는 다른 물건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없어졌으면 이게 종류물이면 다른 물건 똑같은 거 얼마든지 슈퍼 같은 데 사서 가서 뭐 물 하나 사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종류물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물건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위험부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거고요. 주택의 매도인이 잔금 받기 전에 미리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를 해서 인도를 해줬는데 그 후에 옆집에 화재가 나서 연소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잔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왜냐면 자, 이미 뭐 이행기가 정해져 있다라고 해서 이미 이행이 되고 난 다음이잖아요. 이미 이행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행 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인 또는 채무자인 갑이 이행을 제공했다 또는 목적물 인도에서 목적물을 을이 점유하고 있는 사이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됐다. 그럼 당연히 을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이거는 무슨 뭐 어떤 법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섭리인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채권자 수령지체 중에 채무자의 경과실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채권자 수령지체 중에는 채권자가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에 채무자의 경과실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행 청구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채무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책임 있는 사유인 경우죠. 둘 다 이행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위험부담에 관한 법률을 잘 설명한 문제가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가 다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문제네요. 8번 문제가 먼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위험부담과 동시이행 항변권이 뭐 교차해서 나오니까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인데 판례의 태도와 어긋나는 거 찾아라 라고 하는데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는 자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동시이행 관계에 있을 때는 자기 채무를 이행 제공해야 상대방을 이행 지체에 빠뜨리는 겁니다. 여기도 이행 제공을 해야 상대방을 이행 지체에 빠뜨린다. 서로 이제 상대적인 거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에 현실 제공을 해서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한 경우에 그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가진 동시행 양도권은 소멸한다. 그렇지 않죠. 한 번 이행 제공해서 상대방을 지체에 빠뜨렸다라고 하더라도 이행 제공은 계속돼야 되는데 이행 제공이 중단됐다. 그러면 소멸했던 상대방의 동시행 양도권이 다시 생겨요. 그래서 더 이상 이행 지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게 돼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전세권이 소멸한 때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와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 동시행 관계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선의행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선의행 의무 이거 얘기하는 거죠. 경우에도 대가 관계에 있는 상대방 채무가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투명하게 된 경우에 그건 불안한 상태가 생겼다는 얘기죠. 반대급부 이행이 확실해질 때까지 선의행 의무 이행 거절할 수 있다는 거고요. 5번에 쌍부계약이 아닐지라도 공평의 관점으로 봐 결론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계약은 동시행관계가 인정이 될 수도 있다. 네, 좋습니다. 네, 답은 2번이죠. 그 다음에 10번 문제 위험부담에 관한 문제인데요. 틀린 거 찾습니다. 후발적 불능이 오로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그렇죠.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을 했을 때 이거잖아요. 여기서 채권자가 책임을 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자가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매매대금 지급하는 건데 스스로 매매대금 지급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매도인은 채무자가 대금 청구하는 거예요. 대금 청구하면서 자신이 의무를 면함에 따라서 얻는 이익을 돌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 채무자와 채권자 쌍방의 규칙 사이로 이행이 불능한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죠. 쌍방 둘 다 책임 있는 사이래요. 그럼 그 서로 간에 과실상계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채권자 수령주체 중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에 채무자는 반대급부 청구권을 상실하지만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채권자에게 돌려준다. 양도소득세 상당액이다. 채무자의 이행지체 중 불능으로 된 경우에 위험부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채무자의 이행지체 중 불능이었다라고 하면 그건 채무불이행인 거예요. 그래서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의 위험부담에 관한 537조 규정과 다른 특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이 됩니다. 이 계약상 효력인 거잖아요. 우리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계약법에 있는 대부분의 규정은 거의 임의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은 임대차에서 몇 개가 나와요. 임대차에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개 규정만 강행규정을 하고 다 임의규정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갑은 2018년 10월 3일 을에게 A토지를 매도하면서 계약금은 그날 받고 중도금은 2018년 11월 3일 잔금은 2018년 12월 3일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중도금 11월 3일 날 12월 3일 날 잔금 주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기로 했다. 요거에 관한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뭐 7월 1일, 7월 15일 했지만 여기는 11월 3일, 12월 3일 이렇게 날짜를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런데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갑도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 서류를 교부하지 않은 채 잔금 지급 기일이 지나버렸답니다. 이때 갑과 을의 현재 법률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을의 중도금 지급 의무는 선의행했어야 되는 거죠. 이때 을은 갑에게 중도금 및 지연손해 지급에 관한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미 지급기일이 지났으면 여기 중도금과 잔금 지급기일 사이 잔금 그리고 그 기간 사이에 지연이자 합쳐서 동시행 관계가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너도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나도 소유권 이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번 틀렸습니다. 이번에 갑은 자기 채무 이행 제공 없이도 을의 중도금 지급 채무 지체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니에요. 자기가 이행 제공하지 않으면 매수인도 이행 지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3번에 을은 A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을 때까지 갑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선의행 의무 있는 자도 동시행의 항변권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또 을은 갑에 대하여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중도금 지급 의무에 대하여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니, 이건 특약으로 선의행하기로 했어요.
원래 아무 얘기 없으면 쌍무계약상에 채권채무니까 잔금지급기일에 둘 다 그냥 서로 동시행관계에 놓이겠지만 계약으로 선의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선의행 의무에 대한 지체책임 즉 지연이자는 줘야 돼요. 잔금지급기일까지요. 그리고 잔금지급기일이 지난 후에도 갑과 을이 서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가 된다? 아닙니다. 서로 간에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 이행기한이 없는 채무가 각각 채무를 각각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거 아닙니다. 그 누구도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 상태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부터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것도 여기다가 예, 쓰겠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도 그냥 일반적인 계약이에요. 근데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익을 제3자에게 주기로 하는 특약이 하나 더 들어간 것 뿐입니다. 이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는 당사자가 3명입니다. 갑하고 을이 있고요. 병이라고 하는 자가 한 사람 더 있는데 계약의 당사자는 우리 기본 수업 시간에 제가 필기해드린 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요 두 사람이에요. 요 두 사람이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자 그리고 계약의 내용에 따른 급부 의무 있는 자 이런 자들이죠. 또 계약을 변경시키거나 계약의 효력 발생시키거나 또는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는 자 이 자들이 전부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요약자와 뭐라고 불러요? 낙약자라고 부르죠. 그래, 이 관계는 대가관계라고 했고 이 관계를 보상관계, 기본관계, 계약관계라고도 하고요. 급부관계, 이행관계, 수익관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대가관계에 혹시 흠결이 생겼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죠. 하지만 보상관계에 흠결이 생기면 영향을 미치고 급부관계에 흠결이 생겨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고 제3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과 수익의 의사표시하고 난 다음에 제3자 권리가 완전히 다르다. 수익의 의사표시하기 전에는 계약의 내용에 포함만 돼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면 제3자의 권리가 확정이 됩니다.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되고 난 다음엔 당사자 합의로 임의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계약의 내용이 변경된다는 얘기는 병의 권리가 침해가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 이런 내용인데요. 14번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옳은 겁니다.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 현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수익의 의사표시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계약의 내용에 포함만 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현존하거나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요약자의 채무 불행을 이유로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아닙니다.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는 자도 요약자와 낙약자 중에 한 사람이 하는 것이지 제3자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낙약자는 요약자와 계약에 기한 동시행 항변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계약에 기한 항변이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 흠결이 생겼다. 그럼 여기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여기에 흠결이 생기면요. 그러니까 급부 거절할 수 있는 거죠. 또 4번에 제3자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할 수 없다. 이게 맞았네요. 또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수익 여부에 확답을 최고했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수익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그런데 답이 없었대요. 그럼 안 받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고요. 16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거 병존적 채무인서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병존적 채무인서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이다 뭐 이런 정도를 보시면 되고요. 이행인수다 라고 하는 건 너는 빠지고 내가 이제 대신 이행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죠. 또 면책적 채무인수다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기역하고 디귿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도 가끔가다 여기 이렇게 단위 문제로는 잘 안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가끔가다 실제 문제에서 잘 물어보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자,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8번. 갑은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을이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계약은 둘이 했어요. 계약은 둘이 했는데 대금도 원래 을이 갑에게 줘야 되는데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을이 병에게 직접 주기로 했다. 그럼 제3자에게 수익을 주기로 한 계약이니까 이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죠. 이게 틀린 건데 을이 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대금 수령 여부에 확답을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기간 내에 확답받지 못하면 수령 거절이죠. 수익의 거절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무효가 됐대요. 그러면 계약을 변경시키거나 효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건 갑하고 을인데 을이 병에게 대운을 주고 난 다음에 계약이 무효가 됐다. 그럼 청산도 얘네 둘 사이에서 해야 돼요. 계약이 소멸되고 난 다음에 청산도 이 둘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급한 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해야 돼요? 갑에게 상호간에 청산을 하자라고 요구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계약이 을의 기망으로 체결된 경우에 병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그래, 병은 계약의 취소권자가 아니거든요. 병이 을에게 대금 수령의 의사표시를 했다. 그럼 수익의 의사표시 했다. 그럼 제3자 권리가 확정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후 갑과 을이 계약을 합의해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그래요. 둘이 계약을 합의했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어도 지네 둘 사이의 합의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변경하려면 병의 동의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처음부터 계약의 내용에 네가 수익의 의사표시하고 난 다음에도 쌍방 합의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정해놨을 때는 또 변경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특약이 없으면 제3자 수익의 의사표시 이후에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이 을에게 대금 수령의 의사표시했으나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익의 의사표시하고 난 다음에는 병의 권리가 확정이 됐잖아요. 그럼 확정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2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20번 문제. 자, 다음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인데요. 틀린 거 찾습니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하지만 면책적 채무인수 또는 이행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 자, 이것도 어디서 나온 문제인데 우리 앞에서 요 유사한 문제 풀어봤잖아요. 그 박스 문제로 집어넣는 문제도 나올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지문 하나로 슬그머니 넣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 현존되어 있을 필요도 없고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수익의 의사표시할 때만 현존되어 있고 특정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에서 제3자 권리가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즉 권리를 취득한 이후에 계약 당사자는 이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키지 못한다. 특별히 채무 불이행 등이 있어서 계약을 해제하거나 사기 등을 이유로 취소하는 건 모르겠으나 쌍방 합의로 변경 소멸시킬 수 없어요. 임의로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약자가 낙약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 제3자 동의를 얻어야 된다? 아니에요. 계약의 당사자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또 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을 취소하는 건 그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면 되는 거지 여기 동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혹시 을의 과실로 인해서 을의 잘못으로 인해서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가 됐다 그럼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또 요약자가 낙약자에 동의 얻을 필요 없다. 여기 4번 틀렸고요. 낙약자는 요약자가 보상관계상 의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제3자에 대해서도 동시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보상관계에 흠결이 생기면 당연히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여기에 흠결이 있어서 너에게 이행하지 못한다. 아니면 갑이 자동차를 주기로 했는데 자동차를 안 주니까 너에게 돈도 줄 수 없다라고 항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답은 4번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쌍무계약 특유의 효력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계약의 소멸에 관해서 계약의 해제에 관해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